저는 김현빈이고요. 활동명은 니아, 영어로 NI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컬리스트고요. 전 엠크라운 멤버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팀 이름이었던 엠크라운은 뮤직의 M자와 크라운의 왕관이라는 뜻을 합쳐서 엠크라운, 음악의 제왕이 되자, 가요계를 씹어먹자는 그런 뜻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탈퇴보다는 해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약속되었던 앨범 발매나 수익 정산 혹은 지원 시스템이 녹록지 않아서 내 돈 내놔 내 돈!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똥대머리 조래! 우선 그때 대표님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으세요. 한 일화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중국 공연을 갔었는데 대표님이랑 이제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제가 다음날 아침에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씻고 대표님을 깨운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물소리 그냥 물소리가 한 5초 정도 들리더니 갑자기 다시 섰나 나가자 이러고 갑자기 그냥 혼자 나가더라고요. 저희 계약 당시에 불공정 계약이었었고 그리고 또 계약 내용이 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계약 해지가 굉장히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 해지를 요청을 했었죠. 하지만 거부를 당해가지고 살면서 처음으로 무릎이란 걸 꿇어본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받았던 연기 수업이 그때 그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죠.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공연이 잡히는 와중에 샵을 갈 돈까지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헤어 메이크업을 저희끼리 이제 하고 갔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커트도 저희 돈으로 했어야 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싫어서 화가 나가지고 앞머리가 턱 밑까지 내려올 정도로 커트를 아예 안 하고 버틴 적이 있었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버텼지만 결국에는 그 상태로 행사에 투입이 되었었죠. 사실 밴드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우선은 제가 원하던 장르도 아니었을 뿐더러 원래는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 활동을 또 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샤워를 하다가 나와서 핸드폰을 봤더니 짜잔! SNS DM으로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그때가 시작이었었죠.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거는 비밀입니다. 처음에는 가이드 보컬 의뢰 연락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밴드 오디션을 봐야 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사실 광고 섭외인 줄 알고 여러분도 함께 즐겨요. 여러분도 함께 즐겨요. 뚜배기 좀 꺼려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그만하려고 두 차례나 이야기를 끊었는데 그 두 번을 묵살당하고 본인 할 말을 꿋꿋이 이어가시더라고요. 아마도 위압감에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겁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사실은 밴드와 아이돌 가수에 대한 그런 진로 고민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아이돌 가수가 조금 더 가까웠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밴드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밴드를 하기 싫었다면 지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여기는 약간 사람, 여기 살아있는 사람. 실시는 좋았어요, 처음에.